코로나 시대 큰 행복 찾지 마시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찾아가세요. 그렇죠? 비 오면 비 와서 좋고, 그렇죠? 날 개면 개여서 좋고, 맛난 거 먹으면 그게 행복이고, 인생은 어차피 무상합니다. 우리 지난 세월 돌아보면 순식간이죠. 순식간이기도 하고 계속 변화하니까 그때의 나를 또 나라고 하기에도 이미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피규어는 과연 소소한가? 이런 말 있죠. 그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아들이 나이 들으면 변하는 거는 피규어의 가격이다. 장난감 가격만 바뀐다. 아들이 크더니 비싼 걸 산다. 뭐 이런 느낌. 물갱자 소확행. 여러분, 나무아미타불도 소확행이 돼요. 소소하지만 나무아미타불 한마디에 최고의 만족이 온다. 소확행이죠. 꼭 돈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성비 최고죠. 몰라 괜찮아 자명이 소확행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것만 소확행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순간에 만족하는 공부를 닦아가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얻을지 않을까요? 편의점 라면에 김밥 두 줄이면 이건 대확행 아닙니까? 대확행.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 라면에 삼각김밥. 맹자의 시련 이야기에서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그 힘든 시기를 감정의 균형을 깨뜨리는 시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략 기간이 궁금합니다. 그건 본인이 극복해야 지나가는 거지 기간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어느 한 그 레벨 올라가는데 정해진 시간 있을까요? 예, 닦을 거 다 닦아야 넘어가는 거죠. 공부가 이렇게 순탄하게 되실 것 같으세요? 절대요. 우리 안에 아무리 성령이 임했어도 우리 에고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육바라밀은 우리 에고를 통해 드러나는데 우리 에고의 그 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상상도 못하죠. 저 무의식 세계까지 생각하면. 하루하루 이렇게 큰 탈 안 나고 사는 게 다행이고 거기서 조금씩 진보가 있다면 훌륭하신 거예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참나 안에서 늘 몰갱자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면서 소소한 즐거움, 소소한 데서 만족, 존재만으로 만족,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 어떨까요? 존 물갱자 하면 존만 아니에요. 존재만으로 만족. 소확행은 소소한 데서 만족. 기본 베이스를 여기다 두시면 늘 정토를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뭘 그리 힘주고 사는지요. 초원님. 예, 힘줘봤자 괴로워요. 힘주면 또 부작용이 있어요. 힘 빼시고 즐겁게 사세요. 소확행 하지 말고 막 돈을 모아라 이런 양반도 있더라고요. 돈을 모아라. 너나 모아라. 예. 지는 그게 소확행인 거죠. 꼭 소확행도 내 방식대로 해라.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죠. 각자 소확행 하시라. 이 사람의 욕구도 5단계가 있어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로는 생존 욕구, 막 안정이 막 필요하고 막 생존해야겠는 사람들은 돈에 집착합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말도 맞잖아요. 그런데 욕망이 좀 달라요. 이 생존욕 막 안정을 찾고 싶은 욕망이 크면 집을 빨리 얻어야 되고 돈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불안함이 사라지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근데 삶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돈 없으면 니네 죽어. 그 말도 맞는데 거기에 막 강박 상태에 계신 분들은요. 그게 제일 중시되는 그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좀 올라가면요. 이런 뭐 명예의 욕구도 있고요. 그렇죠? 더 올라가면 진선미 추구의 욕구도 있어요. 자아실현 욕구.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욕구의 그 단계의 수준에서 모든 걸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욕망도 차원이 다양하다. 나는 내 돈 다 날려도 좋으니까 저 진선미를 구현해야겠어.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도 제가 돈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홍익학당에 정보가 갔을까요? 이건 의미 없는 짓일까요? 제가 돈을 못 챙겼으니까. 이런 짓 하지 말고 돈을 챙겼어야 됐을까요, 제가? 돈이 제일 귀한데. 이런 소리는 그냥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가면 됩니다. 욕망에도 다양한 법궤가 있다. 차원이 다르다. 더큰 욕망 가진 사람들은 돈 쓰고도 한다. 그걸 위해서. 큰돈 날리고 한다. 그런 걸 절대 이해 못 하죠. 돈이 그 자기 법궤 중심인 사람은 이 제일 귀한 돈을 날려가지고 소소한 만족을 얻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을 보장 못 합니다, 우리는. 일일일생,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 오늘 하루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뭐 엄청난 게 있겠어요? 순간순간 누리는 작은 행복들을 만족해 가면서 살아가세요. 뭔가 우리식 소확행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확행과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참나 안에서 모든 순간순간 육군의 작용에 한번 만족해 보시라.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또 내가 살다가 이런 슬픔 또 언제 겪어보겠어 하고 만족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몰갱자 안에서. 그래서 몰갱자 안에서 만족하자. 공자님 철학의 정수가 들어있는데, 공자님 철학의 정수가 봉호선생님이 강조하신 이유가 진짜 정수는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내 양심 밝혀서. 그러니까 대학이나 중요한 내 본성 밝혀서. 본성 밝혀서 성통. 홍익인간 공덕을 완수해라. 이게 삼일신고 대왕조 한백원 가르침으로 전해오잖아요. 보세요. 간단해요. 인간이라고 돼 있죠. 인간. 인간은 뭐죠? 인간은 개인이 아니에요, 단순한. 나를 중심으로 상하, 항상 여러분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좌우, 동료가 있고, 부모, 앞사람, 여러분 뒷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속의 존재죠. 사이관자잖아요. 사람 사이. 사람 사이를 널리 이롭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내용이, 홍익인간 핵심 내용이 이게 어디 들어있을까요? 대학에 이렇게 들으시면 대학에 이게 내 본성을 알아야 남들도 나랑 똑같은 나라는 걸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본성 모르면 남을 돕는 공덕을 세울 리가 없죠. 내 본성 알아가지고 남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인간관계 어떻게 잘할지 대학에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철구지도라고. 나를 잣대로 재가지고 남을 헤아려 돕는 도. 이것만 하면 평천하가 된다. 그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윗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앞사람, 뒷사람. 이 인간관계 어떻게 홍익, 널리 이롭게 할 거냐? 대학의 요결이 나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윗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랫사람한테 내가 당해가지고 싫었던 걸로 윗사람 대하지 말라. 내가 아랫사람한테 원했던 거를 윗사람한테 하라. 또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내가 윗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로 아랫사람 대하지 말라. 이 원리로 홍익인간 하는 법이 잘써 있는 게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 중용이 원래 한 책이기 때문에 대학 중용 보시면 내 본성 알아가지고 나를 알고 남까지 이해해요. 남도 또 다른 나라는 걸 알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도 원하게 원하는 거, 해주는 거. 그걸 하면은 인간.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관계 속의 인간이에요. 관계 속의 인간, 아니면 인간 관계 자체가 널리 이롭게 된다. 홍익인간 하는 법이 대학 중용에 써 있어서 봉호선생님이 대학 중용 하는 겁니다. 홍익인간 이론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전이 어디냐. 그것도 공자님이 동이족 성자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해가지고 그 옛날 거 파헤쳐가지고 노자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노자가 고대 문화 전문가니까 그래서 공부하신 게 홍익인간 철학이다. 그래서 홍익인간 철학은요 이 대승 철학이 그대로 어디로 이어지느냐 유교로 이어져요. 유교가 더 먼저예요. 대승불교보다 유교가 먼저입니다. 부처님 오셨을 때 부처님 때랑 공자님 때가 같은데 연대가 부처님이 오셔서는요, 바로 대승 못 나갔어요.
몇백 년 뒤에 그래도 대승이 나갔다고요. 3, 400년 뒤에 대승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다가 기원 전으로 대승이 확고해지는데 그 대승 철학이 홍익 인간은 우리 벌써 만년에서 5천년 전 잡고 있잖아요. 그게 유교로 이어져서 요 순이 그 우리 단기랑 막 맞먹죠. 지금 단기 뭐4,300 이렇게 넘 아니 얼마죠? 4,300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 단기 연도에 맞먹는 그때가 요순 시절이거든요. 고 단군이 요순과 같이 제의했던 단군 기원이잖아요. 그래서 요순 시절로 통해서 공자님한테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더 뒤다. 예수님의 대승 사상도 기원 후니까 더 뒤다. 그래서 우리 민족 홍익 철학이 대승 철학에 아주 효시다. 이렇게 봉호 선생님은 보셨어요. 저도 그걸 계승하고 있습니다. 논어의 순임금은 무위 하는 일이 없다. 근데 정치는 잘 돌아갔다. 그게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죠. 리더가 욕심 덕후예요. 욕심 덕후인데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밑에 사람들 어떻게 돌아갈까요? 윗사람이 뭘 원하는지 자명하게 아는데. 윗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으면, 진심으로 양심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지도 않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봐도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일처리를. 안 잘리려면 양심 해야죠. 스님금은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가끔씩 이것만 하면 돼요. 식은땀이 쫙 흐르겠죠. 걸렸나? 이러면. 네가 하려는 그거 하지 마. 비양심 하지 마. 양심 오케이. 1년 12달이면 음이 6달, 양이 6달일 거 아니에요. 거기 일정하게 가잖아요. 그 우주 호흡에 맞춰서 나도 내 호흡은 들쭉날쭉이지만 그 우주 호흡에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도 그 두께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얻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뭐또 목적에 따라 호흡법은 다양합니다. 뭐 들숨이 긴 호흡법 하는 파도 있고 각자 또 자기 논리가 있으니까 날숨 길게 하는 문파도 있고 그건 그것대로 뭐 특수 목적을 위한 거면 활용하시되 태시까지 이어지는 게 조식이니까 우주적 호흡에 맞춰본다 이겁니다. 우주도 음양 호흡이 1년 일정하단 말이에요. 태극이 그러잖아요. 음양이 일정하게 돌아가잖아요. 12달로 나눠볼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 호흡에서 구현해 보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하나에서 1년 음양이 순환하듯이 한번 우리 몸에서 순환시켜 보자는 거죠. 우리 마음에 기존에 깔린 업들이 엄청나요. 우리 무의식에. 좋은 게 하나 들어오려고 할 때, 이업 중에 이해가 제일 상충되는 애가 제일 더럽게 막아요. 이쪽이 뭔가 작업 거는데 제일 좀 문제 있는 애가 제일 막아요. 넌안 된다 하고. 근데 애가 털리면 좋은 게 들어옵니다. 이때 여러분 업장 정화가 하나 일어나요. 아니 제일 문제아가 제일 나서가지고 좋은 게 들어오는데 가서 막아요. 막 시비 걸고. 그러다가 이쪽이 이기면 업장에 하나 털리고, 이게 여기서 지면, 내그업 중에 이 허접한 업 하나가 들어오려는 좋은 복을 차버리는 게 되죠. 이것도 가능해요. 누가 51%냐, 힘의 강약에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남한테 듣고 내 안에서 무의식이 떠올리고 하더라도, 무의식이 떠올려줄 수 있잖아요. 좋은 답을.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참나의 영감 받아가지고 무의식이 좋은 답을 나한테 던져줘도 내가 못 받아먹는 거는요, 내 기존의 그 무지와 아집의 업장 때문에 그래요. 그 업이 장애가 되니까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장애가 되는 업을 업장 그래요. 그냥 좋은 업이 아니에요, 업장은. 장애물인 업이에요.
요 장애물인 업 때문에 좋은 업이 못 들어옵니다. 이 복받을 업이 못 들어와요.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거 이겨내는 게 수행이에요. 이늘뭘 괜자. 답은 이거예요. 늘 몰라 괜찮으면서 참나각성 해가지고 자명한 생각. 뭘 괜자. 몰라 괜찮아로 참나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고 자명하게 끝없이 생각을 정리해내는 거. 이래가지고 묵은 업을 텁니다. 묵은 업을 털어요. 묵은 업을 턴다는 거. 무지와 아지 업장 하나가 좋은 업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자명한 생각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자명한 행동, 언행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나쁜 언행이. 업이 털리는 거죠. 안자님의 안빈낙도는 무슨 의미인가요? 공공한데 나가서 먹을 걸 구하려 하시지 않고 가난, 고통 속에서도 도를 즐겼다고 하는데 이 도는 무엇인가요? 안빈낙도는요, 가난함을 즐긴 게 아니라 가난해도 마음이 안 흔들리고, 그러니까 돈이 없더라도 마음이 안 흔들리고 도를 즐기게 되더라. 도를 즐기더라. 도를 즐기더라. 이 소리죠. 안빈낙도. 도는 뭐예요? 도. 인의지요. 인의지 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 그러니까 저기서 왜 가난한데 먹을 걸 구하려 하지 않고 공부가 더 중요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런 경제적 궁핍보다 도가 더 즐겁더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왜 나가서 먹을 걸 구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공부하는데 정신 팔려서 지금 못 하셨겠죠. 그만큼 즐거운 도 공부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일 싫은 게 가난인데 가난도 괜찮다 할 정도의 그 도는 뭘까요? 양심 구현이에요. 참나 안에서 양심 구현하는 거예요. 참나 안에서 양심 구현하면서 먹고 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저분은 그걸 안한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당장 먹을 게 해결되는 길이 잘 없으셨나 보죠. 그러면 좀 양심 버리고 해야 되는데, 양심 버릴 바에는 차라리 가난을 즐기면서 도를 떠닦겠다. 이런 마음이셨다, 이거죠. 공부 즐거우세요? 저 때문에? 좋네요. 최재원님. 여러분 공부 즐겁게 도와드리는 게제 사명이니까. 제또 낙이고. 이게 제 낙이에요. 저도 왜 제가 안자를 이해하느냐. 저 어려울 때 학당 운영하면서, 이렇게 학당 운영하면서 돗 닦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부터 세상 사람들이 막 그랬거든요. 아니, 사지 멀쩡한데 또뭐 학교를 못 나왔냐. 가서 돈을 벌면 잘벌 텐데. 도대체 왜 홍익학당이란 걸 한다고 되지도 않을 그런 거에 그렇게 전념하고 있느냐. 그럼 제 나름대로는 안빈낙도 아니에요. 가난해도 돈을 벌면 내가 이 공부를 등한히 하게 되고, 그러면 학당이 제대로 서질 못해서 여러분한테 제대로 나중에, 여러분은 진리로 인도한 학교가 되지 못한다. 그 생각에 학당 세우는데 제 전념했거든요. 안자는 당시 유교를 세우는데, 유교가 막 공자님이 주장해가지고 유교에 이제 아주 기초가 설때 안자가 오셔서 공자 도와주신 거거든요. 공자 도와서 공자 학당의 기초를 만들어 놔라고 사실 경제활동도 못한 거예요. 집안이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공자 학당에 와서 공부만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용돈 받았으면 되니까 안자는 집안이 가난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소리가 나온 거죠. 제가 이해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 안자, 해동, 요순. 선배님, 천재세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의 안빈낙도 아니라면, 나 가난을 즐겨, 변태죠. 난 배고플 때막 희열을 느껴, 변태죠. 그게 돈은 아니잖아요. 보살 훈련소를 만드는. 왜냐하면 저는 시설만 보면 욕심내요. 저는 대학 갈 때가 아니라, 저기, 진주에 있을 때는 어디 대학을 갔냐? 경상대 놀러 갔어요. 경상대 놀러 가서 경상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공군교육사. 거기 제가 그 교관이었죠.
각개전투, 뭐 총검술 이런 거 가르치는 교관이었습니다. 포복 이런 거, 제일 빡센 거. 연병장에서 한 4시간씩 떠들어요. 그러면 막 많으면 막 200명 가까이 있을 때도 있고, 소리 지르면서. 근데 제가 그때 훈련, 저는 그때는 주로 육체로 하는 훈련 지도하지만, 제 욕심은 정신훈련이죠. 정신훈련을 시켜서 보살을 만들어 내보내야 되는데, 시설은 있는데, 저는 시설만 보면 욕심내. 경상대 갔을 때는요, 경상대 가서 공부하러 이제 많이 갔는데, 경상대 가서, 장교니까 퇴근하고 경상대 가서 놀면, 경상대 앞 만화방에서 많이 죽치고 있긴 했죠. 만화본으로.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경상대를 가면요, 제가 쭉 돌아요. 동아리방까지 다 돌아봐요. 여기서 인재를 배양하면, 저는 항상 욕심이. 핸드폰이라도 남겨봐. 호흡하고 싶은 사람 모이시오. 해가지고 경상대 앞에 이렇게 잡어 붙이는 데다 붙여서 모아서라도 좀이라도 그 소모임을 만들어봐. 막 이런 고민들. 저는 어디든 가면 해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 모아서 공부시키는 게제 낙이거든요. 하던 짓이 그렇고. 미륵이 와도 300 심사가 있어야지 미륵이 힘을 쓰지. 그쵸? 미륵 혼자서 뭘 해요? 미륵이 와도 사약 안 받으면 다행이잖아요. 십자가에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자, 우리가 옛날 경전들 볼때 제일 안타까운 건요. 그런 부처님, 예수님 같은 성자가 오셨을 때 다른 인류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때 다 모여서 공부를 하지. 진리를 그 예수님 계실 때 공부 못하는 게 제일 한 아니에요? 그때만 찾아가서 공부했었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일상사가 바쁘시고 힘드시고 뭐다 좋은데 공부를 하세요. 공부한 것만큼 여러분 갖고 갑니다. 뭐 일상사도 중요해요. 일상에서 여러분이 공덕 쌓으신 거다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겁니다. 일상에서 공덕을 쌓으셔야 되는데 일상사가 힘들다고 지쳐서 공덕도 못 쌓고 공부도 못 해버리시면 다음 생도 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세요. 제발. 공부하면 공덕도 쌓을 수 있습니다. 뭘 알아야 머리에 든게 있어야 내가 뭘 하죠. 실천을 하죠. 내비게이션 있어야 가죠. 공부를 해야 해서 될 일인지 아닌지 판단도 하고. 아버지 뜻이 귀로 들리나요? 안 들려요. 아버지 뜻이 안 들려요. 자명 찜찜의 느낌으로만 와요. 이것도 잘못 느끼면은 에고의 욕심하고 막 섞이면 이게 내비게이션이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듭니다. 공부한 거, 공덕 쌓은 거, 세세생생 낼 거니까, 이번 생에 원 없이 쌓고 가세요. 원 없이 공부하시고. 이번 생에 개벽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개벽 3회차 아닌가요? 지금 보고 계신 게 개벽이에요. 또 다른 개벽 찾지 마세요. 다른 개벽 없어요. 이게 개벽이지. 미륵이 나와서 뭐할 건데요? 공부시켜요. 증산도식으로 뭐 앞으로 대도인 대두목이 나와서 뭐할 건데요? 유불선 도통줄 도통 방법 가지고 법방 가지고 공부시켜요. 정토는 뭔데요? 아미타불이 공부시키는 데예요. 천국은요? 예수님이 공부시키는 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찬양이지 따로 찬양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서 매 노래 부를 생각하고 계시면 예수님이 변태입니까? 여러분 흰옷 입혀서 노래 듣고 싶대요. 예수님을 변태로 만들지 마라.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같이 공부하는 거. 성령 안에서 공부하고 공덕 쌓는 거. 흰옷 입고 노래 부르는 건 유치원 때는 하세요. 나이 들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건참 그것도 못볼 꼴입니다. 영성의 최고 그 높은 경지로 나아가서 할 일이 그걸까요? 그런 찬양일까요? 온몸으로 성령을 구현해내는 찬양일까요? 가서 찬송가 부르는 찬양일까요? 온몸으로 성령 구현이 찬양이다. 나 성령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걸 온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뭔데요? 육바람이라 하는 거죠. 물겐자 하고 사는 거죠. 이러고 노는 게 정토다. 지금 여러분 이미 정토에 계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정토고 이곳이 천국인 줄 모르신다면 천국 못 가십니다. 정토 못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신 이 삶이 그대로 천국이고 정토라는 거 아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살면 그대로 여기가 천국이고 정토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계벽이고, 계벽 따로 있지 않아요. 미르기 와도 안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야 계벽입니다. 그래야 새하늘 새 땅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새 권고를 살아갈 수 있어요. 요순 권고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동양식으로는 요순 권고를 살아가셔야 돼요. 새하늘 새 땅. 대동천지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눈 들어서 여러분 계신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기가 정토라는 거 느껴지세요? 여기가 정토인데 따로 정토가 어디 있어요? 따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희노애락 울고 웃고 울부짖고 화내고 질투하고 육바라밀 구현하고 여기가 정토지. 여기가 사람 사는 데지. 다른 정토 없다.